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평생 교육을 보장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평생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정규 의무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약 99%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수도 4,295개인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단 308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과 고용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당사자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 실현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조혜진 국회의원의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을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각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 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 시청각 장애인 센터와 시청각 장애인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시청각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인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을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무장애 관광정보를 텍스트 크기 조정이나 음성 지원, 시각적 편의 기능을 추가해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무장애 관광정보 검색 기능과 수어 영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 홍보 영상과 같은 장애 유형별 맞춤 콘텐츠가 담겼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피아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